유효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산가유록 전승이 1450년이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쌀 7말로 5대로 씁니다 해서 27일이 지나면 향과 맛이 보통과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조리법, 밑술, 1, 백미 2말 5대를 물에 불려 콩가루를 낸다. 2, 끓는물 24발로 죽을 수 차게 시킨다. 3, 식힌 주권으로 4대의 물가루 1대를 함께 섞어 술을 빚는다. 덧술, 1, 겨울에는 5일, 여름에는 3일이 지나 백미 5마를 푹진다. 2. 물 1.5사발을 뿌린 다음 술주자 속에 넣어둔다. 3. 끓는 물 8사발을 뿌려 섞고 차게 식힌다. 4. 누룩 2대와 앞서 빚은 밑술과 같이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. 27일이 지나면 향과 맛이 보통과 다르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술주자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